성공을 해서 본인이 이제 걸리지 않고 나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 이제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치밀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. 지금 도망가서 나타나질 않잖아요. 조사 받는다 그래놓고. 그건 아마 지난번에 경찰 조사 받았을 때 뭔가 좀 낌새를 찾았을 가능성이 커요. 상당히 못 빠져나가겠다. 정말 죄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. 나중에 그 타사를 의심해가지고 가족들이 수사를 좀 더 해달라고 그때 요청했을 때 본인도 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. 근데 아마도 그 여자분은 과거에 여러,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정말로 실제 했었다면 자기가 이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아마 계곡에 놀러 갔었을 때 같이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사람들도 아마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본인이 무슨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그대로 반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날 증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좀 안심했던 것 같고 네, 그렇게 보여지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사건은 사실은 보험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적발이 무면허 사건은 사기는 사기에서는 보험 들어서 본인에게 수령하게 잘 안 하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이상하게 이상해요.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도 본인은 어쨌든 타고 있었으니까는 자기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은 위험 속에 빠뜨려진 거라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재판할 때 자기도 위험한데 그런 일을 하겠느냐 증거가 어디냐 막 이렇게 나와요.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래서 본인이 무죄라는 결과를 얻었다면 사실은 그게 그 다음 행동에 동기를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. 스노클링 사건인가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보다는 외국이 이제 그런 사고사가 났을 때 그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맹점이 있잖아요.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가지고 아마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았을 거예요. 만약에 됐다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성공을 해서 본인이 이제 걸리지 않고 나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 이제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치밀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. 이 남편분에 대해서 뭐 보고독도 매겼다 막 여러 가지 이게 나오잖아요. 타이어도 펑크냈다. 이런 것들이 다 살인미수죄에 지금 하나씩 다 들어가는 죄가 되거든요. 보통 이런 보험사기로 인한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기 플러스 살인이 들어가 있어서 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정황을 살펴봐도 낮게는 뭐 20년에서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까지도 다시 조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었다는 게 드러난다면 사실은 무기징역이 제일 확실하겠죠.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되게 무섭잖아요. 재판부나 검찰에서 봤을 때 상당히 죄질이 중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변수로 그 남자친구 같이 도망간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해서 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또 협조 이 여자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이 남자가 협조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이제 된다면은 훨씬 더 여자 쪽으로 이 무게가 쏠리거든요. 이 죄에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정말 무기징역은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. 그러니까 두 차례 사실은 이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보통은 생명보험 들어도 피보험자는 법적인 그런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을 쓰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게 상당히 이상하고 세 번째로 아마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할 때 누구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하게 했느냐 네 개의 보험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보험 들 때 여자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그걸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줄 거거든요. 게다가 그 이후에 여자분 행동이나 지금 도망가서 나타나질 않잖아요. 조사 받는다 그래놓고 그건 아마 지난번에 경찰 조사 받았을 때 뭔가 좀 낌새를 찾았을 가능성이 커요. 상당히 못 빠져나가겠다. 정말 죄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이은혜 씨 행동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. 지금 밝혀진 건 뭐 마지막에 그 계곡에서 남편이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하게끔 다이빙을 하게끔 해서 물을 빠뜨린 다음에 구조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그것도 사실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정황적으로 봐서는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보험사가 왜 그러면 특히 살인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리고 그 여자분이 왜 나중에 그 타사를 의심해가지고 가족들이 수사를 좀 더 해달라고 그때 요청했을 때 본인도 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근데 아마도 그 여자분은 과거에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
정말로 실제 했었다면 자기가 이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, 아마 계곡에 놀러 갔었을 때 같이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사람들도 아마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무슨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그대로 반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날 증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좀 안심했던 것 같고, 여자분의 과거 사례를 보면 다 자기가 보험금 수령자로 다 만들어졌었고, 위험한 직업이 아니잖아요. 뭐 연구원이었다고 그러고 생명보험 액수가 많이 크단 말이에요. 게다가 보험금 수령자를 본인으로 이제 다 해놓고, 이게 결혼 5개월 만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. 요즘에는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도 통상적으로 가입 기간이나 경위나 뭐 소득이나 연령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엄격히 하는 편이라서,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 여자분이 그런 거를 조금 놓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그렇죠. 이 여자분이 도망간 남자랑 여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거의 90% 정도 들었을 때 보통 공개수배를 하죠. 반반 정도다. 그러면 공개수배 했다가 나중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무죄인 경우에는.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안 하고요. 이제 공개수배를 보통 90% 이상 확진이 가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. 조금 부족하다. 이럴 때 이제 공개수배를 보통 하고요. 그 대신에 이제 공개수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증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또 증거들이 나오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이제 얻는 수익이 되겠죠. 이 경찰 입장에서.